8년 전에 뚝섬의 말뚝은 누가 박았나로 개봉을 했다가 12,000명밖에 못 들어가지고 아, 네. 네, 그다음부터 영화가 안 들어옵니다. 아, 네네. 장도연 씨한테 하루에 만 원씩 용돈을 타고 있고요. 그리고 감민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장도연 씨가 매일 저한테 좌약을 넣어줍니다. 똥 아니 항문 아니 엉덩이에 좌약을 넣어주는 네, 그런 네. 네. 부부 정말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. 아, 네. 약간 더럽지만 부부끼리도 약간 네. 소화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네. 저도 남편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찌질한 네.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엉덩이를 까야 돼요. 근데 사실 뭐 다는 못 가지만 그 부부끼리도 사실 엉덩이 까서 보여주는 거 쉽지 않은데 아, 장도연 씨 그렇죠. 처음 봤잖아요. 네. 속옷 하나 입고 엉덩이를 까고 엉덩이를 장도연 씨 얼굴에 대고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근데 도연 씨는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 네. 저는 엉덩이 깐 채 이제 앞을 보고 연기하는데 아... 네, 그런 것도 정말 부부이긴 하지만 그때 또 NG 가 나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? NG 없이 가나요 한 번에? 아니죠. 도연 씨가 힘들 거예요. 제 엉덩이를 보면서 연기를 하니까 뭐 남편이고 이제 네. 아픈 거니까 이제 부인으로서 도와주는 건데 아 네 그걸 근데 매일이요? 극 중에서는 네, 거의 매일인데 네. 저희가 이제 첫 촬영이 그 좌약을 넣어주는 신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친해지기도 전에 네, 네.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의 케미가 기대되는 게 다른 분들은 얼굴을 먼저 텄다라고 하지만 저는 엉덩이를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첫 촬영에 엉덩이 트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네. 저희 둘의 케미는 뭔가 정말 그 화학적인 그런 케미스트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조차도 기대가 되는 네.